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완벽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언급한 선물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에 미국은 대응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성탄절 맞이 미 장병과의 영상통화를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이든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Oh, that's okay. We'll find out what the surprise is and we'll deal with it very successfully. Let's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미군은 완전히 재정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military is now replenished. We were totally depleted when I came into office. And it's great stuff. It's great stuff. What's happened and you see these incredible people. We have the best in the world. So it's totally replenished.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말한 선물이 무력 도발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aybe it's a nice present. Maybe it's a present where he sends me a beautiful vase as opposed to a missile test. 앞서 3일 북한은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실질적인 대화를 언급하며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은 싸워서 이길 준비도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가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데 이어 24일에도 두 대가 잇따라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 공군 RC-135W 리벳 조인트가 주말부터 이날까지 연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으며 약 3만 1000피트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북한 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세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3방의 공동 목표. 我们一致认为对话协商是解决半岛问题唯一有效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이 공개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강조한 만큼 북한에 대한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결국은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인데 중국이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서 지역 그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도발하지 말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회해달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될 수 있고 미국에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의제화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러시아와 같이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의 보이스를 낸 것처럼 3국의 정상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재 완화 문제를 혹시 꺼내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는 있을 수가 있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뭐 그 말을 꺼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일본이 반대하는 걸 뻔히 아니까.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는 데 공감하며 관계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실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23일 중국 관영 중앙 TV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요 원인은 미국 싱가포르 회담 공동 성명이 관철되지 못하고 북한의 합당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제안 뒤 트위터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행동을 강조하고 이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을 진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활발한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대북 해법을 모색했지만 한일 간에는 수출 규제와 정보 협정 등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 외교를 함지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시작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습권평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주최 108,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두 정상 간 네 번째 만남인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연대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또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인한 냉각기류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국제사회의 압박 분위기는 균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이후 북한 내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4월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북러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시 미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오늘 푸틴 대통령 각하와 조로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새로운 활로를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적지만 북중러 삼각 공조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도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다섯 차례 만나며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I'm in no rush at all. The sanctions remain. We have our hostages back. We, as you know, are getting the remains, continuing to get the remains. 다음 달인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정상의 만남이 북한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미한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는 수출 규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으로 각을 세우다 최근 가까스로 봉합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초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중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모두 대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관련국들의 서로 다른 셈법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지린성 당서기 바인 차오르가 이끄는 대표단이 23일 북한 함경북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대표단이 같은 날 리용 북한 함경북도위원회 위원장과 청진시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지린성 툼원에서는 북한의 관광 명소인 함경북도 칠보산으로 가는 철도 관광이 재개됐습니다. 지린성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또 다른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대표단이 지난 11월 방북한 데 뒤이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